오늘 차량 산타페 CM입니다. 산타페 CM. 그리고 12년식이고, 키로수는 이제 11만. 뭐,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는 별로 안 튀는 거 보니까, 이제, 시내 주행이 좀 많은 차량이고요. 냄새가 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매장에 방문하셨고요. 무드록 터보 헤어리. 지금 패키지 행사하는 거, 흡기 두 개, 백이 두 개. 원래 이게 트윈백이라서 중통에도 두 개 정도 더 들어가는 게 좋은데, 일단 흡기 두 개, 백이 두 개만 해보시고, 좋아지신다면, 약 300m 앞에서 시속 70km 이하로 안전 운행하십시오. 라파 플러스 2, 라파 플러스 1, 그리고, 플러스 에너지 접지까지 추후에 택배로 받으셔서 장착할 의향은 있으시다고 하십니다. 지금 차가 좀 어떠세요, 사장님? 좀 부드럽게 나가네요. 나가죠? RPM도 좀 적게 쓰면서 힘을 쓸 거예요. 굼뜸 현상 같은 게 좀 있었던 게 없어질 거고. 유튜브 영상에 제가 워낙 많이 떠들어서 그냥 제가 말한 거가 진짜로 변하는지 그런 것만 체크하면서 한번 타보세요. 그리고 이제 틀려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. 부드럽게 좀 채고 나가는 거. 그러니까 뒤에서 땡김 현상 없이 계속. 네. 네. 그러니까 퓨얼컷이 된다는 얘기거든요. 네. 계속 밀어주는 거. 항속적인 거리가 늘어나면 연비가 그래서 좋아지는 겁니다. 그렇다고 뭐 7, 80km만 다닐 필요 없고요. 그치. 밟을 땐 밟아야죠. 차 밟으려고 산 건데. 그래도 사장님이 운전하시는 순간대로 운전해도 차가 좀 잘 나가고 편해져요. 네. 지금 패키지 행사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지금 요것만 해보시겠다고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. 예전에 오시면 거의 뭐 70% 세팅값 이상 하시고 하셨는데, 일단 패키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 좀 많이 와요. 어차피 추후에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. 사실 요것만 만족스러우면 요것만 하셔도 상관없어요. 뭐 그건 소비자가 느껴서 하는 거니까. 저희 솔직히 장사하려고 애씁니다. 뭐 타업체처럼 하나에 2, 30만 하는 제품도 아니고, 지금 4개 넣어서 지금 패키지 행사에서 20만원에 지금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면, 우리 본사의 우성훈 대표님이 1차적인 근본적인 그 이 사업의 취지가 서민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, 이 무동력 터보 업계가 이제 좀 이런 쪽으로 해서 발전된 건 한 3년 정도 됐거든요. 그 이전에는 이미 뭐 다른 그런 마루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사라진 것들이 수천 가지가 됩니다. 특허가 나왔던 것들도. 그게 다 왜 없어지겠냐고요.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. 지속적이어야 된다. 차 잘 나가는데요, 뭐, 사장님. 네. 잘 나갑니다.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. 근데 믿지를 않으니 참. 그게 좀 많이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. 근데 이게 보면은, 네. 제 입장에서 보면은 직접 네.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. 그렇죠.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. 와 닿아야지 사람들이 믿지. 음악은 좀 끌게요. 음악이 들어가면 안 돼. 그걸 안 했을 때는. 네. 몸으로 체감을 해봐야 되는데 안 맞습니다. 해보니까 이게 네. 못 믿는 거죠. 예, 네. 영상에다가 뭐 한두 대야 짜고 치는 고속도로 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뭐 본사까지 해서 수천 대를 작업을 했는데 물론 이게 100%는 없습니다. 어느 차에는 요만큼 똑같이 해도 잘 먹는 차가 있고요. 어느 차에는 요만큼 했을 때 소비자가 거의 잘 조금 별로 모르겠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. 그러니까 네. 차를 제가 이렇게 끌어봐 똑같은 네. 차도 네네. 다 감이 틀리더라고요. 그럼요. 그게 그 운전자의 운전 습관, 그리고 그렇죠. 시내 주행이 많았던 차인지 고속 주행이 많았던 차인지 경정비를 잘하고 탄 차인지 아닌지 그렇죠.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. 네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시속 70km 이하로 안전 운행하십시오. 근데 똑같은 산타페 CM 했는데 아 그분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많이 느끼시는데 저는 왜 더 많이 했는데 못 느끼죠? 이러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. 차종마다 이게 네. 특성 운전 습관에도 틀리고. 그럼요. 사장님이 이제 아시니까 예전에 또 그 오디오 쪽도 일을 좀 하셨고 해서 아시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네. 대화가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그게 애매할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네. 지금 중립하고 N하고 그 한번 진동소음 느껴보세요. 드라이버 가보세요. 조금 있네요. 이 차는 아직. 그죠? 네, 네. 이거 좀 마운팅 좀 다 바꿔야 되는데. 네, 좀 그런 그죠. 사장님이 그런 결함을 아니까 괜찮은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 봤던데 소리 똑같다는데 내 거는 왜 좀 차이가 있어요. 어차피 경정비를 봐야 되거든요. 그렇죠. 다 하니까 내가 그냥 타는데. 네, 맞습니다. 마운팅 쪽에 네. 뭐. 천천히 하시면서 가르시면 되니까 네. 네. 쭉 한번 밟고 오세요. 언덕인데 힘도 잘 쓸 거예요. 안 가라도 뭐 불편한 게 없으니까. 그럼요.
다른데 연속적으로 뭐 망가지지 않는 부품이라면 쓰다가 없는데 대로 됐을 때 쓰면 바르면 되는 거니까요. 차 길도 잘 들어져 있고 잘 먹었네요. 사장님 굼뜸 현상이 하나도 없네. 휘발유차 같은데요. 제가 고스도로 한 번씩 쭉쭉 밟아주고. 아 그렇죠. 네. 역시 그렇게 길이 들어져 있어야 됩니다. 차 이렇게 보면 중고차들 나도 이제 한 서너 대 사봤는데 네네네 안 나간 차는 보면은 여자분들이 탄 거 있잖아요. 그렇죠. 여자분들이 타고 네. 시내 주행만 왔다 갔다 50km 달리는 네. 차 깜깜해서 미칩니다. 와서 엔진오일하고 미션을 싹 갈아가지고 그렇죠. 한번 고스도로 한번 싹 타줘야 네, 돼요. 타주고 네. 내가 또 길들여야지 그것을. 맞아요. 길 안 들이면 소용 없더라고요. 소용 없어요. 맞아요. 이거 뭐야? 어이구. 어이구. 저 오토 차량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밀리지? 스틱이나 보다. 스틱인가 보다. 그래도 뭐 전화도 안 주시고 그냥. 아침 부천에서부터 아침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한번 올 일이 있어갖고. 아 그래 주소는 네. 따로 입력해놨다가? 네. 아 그러셨구나. 9시 반쯤에 문 열었다고 들려봤어요. 네. 아이고 잘하셨어요. 저희가 가끔 그 대형차하고 두 대 이상 이제 예약이 들어오면 출장 나갈 때가 있거든요. 직접 한번 보고 네. 또 유튜브에 그냥 얘기들이 많으다 보니까 맞습니다. 다 자기 게 좋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안 가잖아요. 그렇죠. 아유 이게 참 네. 그게 문제예요. 그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자기 제품이 좋다고 싸우는 것도 별로 안 보이거든요. 보고 세밀하게 보지 않는 네. 이상 잘하셨어요. 요 밑에 신호에 70km 하나 있고요. 여기만 지나면 없으니까 편하게 운전하셔도 돼요. 약 300m 앞에서 시속 70km 이하로 안전 운행하십시오. 차 잘 밀어주네요. 항속 주행도 잘 되고. 산타페 CM 진짜 경정비 잘하고 타시는 분들 차량들은 잘 먹어요. 네. 저희가 뭐 제일 많이 한 작업한 차량입니다. 이 차량. DM 어설프게 설파해. 네. 그게 뭐냐면 저희 매장에 가장 많이 온 차가 뭐냐면 이거예요. 그게 왜 그러겠어요? 그만큼 또 차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. RM 그렇죠? RM 진차들이 많아요. 네. 내연 쪽이나 문제가 조금 있다더라고요. 연식마다 조금. 네, 연식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금 보게 되면 한 05년도 제품부터 해서 10년? 그때까지 제품들이 차량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많이 옵니다. 예전에 같은 내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딥백 반다린 차들. 네, 그렇죠. 계속 직진입니다. 1차선 들어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가서 유턴해서 저희 매장 들어가면 되고요. 차 조용하고 좋은데요, 사장님? 워낙 상태도 괜찮은 걸 하신 것 같은데요? 이 차 보면 방음은 어느 정도 됐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가? 들어. 자, 1차선 들어가서 좀 내려갈게요. 사장님 이제 한 대략 한 9분 정도 운행하였습니다. 장차 후에 틀려진 게 있다면 솔직히 어떤 게 좀 있나요? 느껴지시는 것만. 악셀 받고 넘으면 좀 차가 뒤에서 당기지 않고 네. 좀 부드럽게 네. 쭉 좀 채주는 느낌이 많이 있네요. 아 그래. 일단 그게 가장 큰 거예요. 저희 거 하게 되면 네. 가장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. 저 밑에 가서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게요. 지금 엑셀 한번 100% 떼보세요. 자 속도가 그냥 안 떨리고 계속 밀죠. 네. 그죠? 네. 이게 틀려지는 거예요. 그럼 이런 걸 많이 이용하면 연비 실질적으로 좀 많이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. 여기서 유턴할게요. 80km든 100km든 달리다가 평지나 평지하가 내리막 같은 데는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내가 서야 될 때가 가까우시면
엑셀을 띄고 브레이크를 발 올려놓고 그냥 계속 밀고 가시라는 얘기죠. 그러면 이것도 좀 됩니다. 미리 밟아야 되겠는데 보면요. 그렇죠. 신호. 이제, 네, 그러니까 엑셀을 미리 더 뛴다고 생각하세요. 그렇죠. 멀리 보고 운전하시면서 신호가 빨간 불이거나 차간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뭐 유턴을 해서 이제 서야 될 거라고 생각되면은 엑셀부터 띄고 그냥 항속주행으로만 계속 가시라는 얘기예요. 그것만 바뀌시고 나머지 운전 습관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.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, 사장님. 네네. 저희 거 믿음 가시면 택배로 주문하셔도 되고 또 한 번 들리셔도 됩니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